건강하게 잘 사는 실화. 용호기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이유 소개합니다. 이 글은 현재 진행 실화입니다. 잠은 11시 전에 잡니다. 책을 덮지 못할 때는 새벽 2시에 억지로 자기도 합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눈을 뜨면 새벽 3시와 4시 사이입니다. 깨면 누운 채로 스트레칭을 하는데 두 주먹을 위로 올려서 꽉 잡고 다리를 쭉 편 다음 발끝을 세워 위로 당기듯이 힘을 줍니다. 복식 호흡에 맞추어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10번 정도 합니다. 일어나서 소금물로 가글을 합니다. 물을 반컵 끓여서 머그잔에 담고 찬물을 채워 음양탕을 만들고 직접 담은 된장을 한 티스푼 탑니다. 창을 열고 찬바람을 마시며 된장 음양탕을 마십니다. 복식 호흡을 하며 천천히 마시지요. 그 다음 들기름을 한 스푼 먹습니다. 이런 일과는 30분 정도 걸리고 4시 전후에 모두 마치게 되지요. 글을 작성하고 검토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전에 학교 강의 1시간 하고 출근해서 가게에 가면 유튜브는 근접도 못하고 가게 일을 하면서 은행 업무도 함께 봅니다. 교보와 알라딘의 책을 붙이러 우체국도 자주 가지요. 제 책을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합니다. 모두 3권을 집필했는데 아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정용옥의 중학생 전래놀이, 정용옥의 세계놀이 다문화놀이, 그리고 최근 에세이 한 편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하루를 생활합니다. 아프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며 건강하게 지내지요. 오늘 건강하게 사는 건강비법을 유튜브 정용옥 TV의 글로 소개해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사회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